안녕하세요, 윤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해먹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 외출도 자제하고 집에만 있어서 집밥을 더 많이 해먹기도 해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인 요리보다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먹을 수 있는 집밥 위주로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이번 영상에는 혼다시 조미료를 좀 적극 활용해서 몇 가지 요리들을 좀 해봤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숭아랑 블루베리하고 그냥 빵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곰곰이라고 쿠팡에서 한번 시켜봤어요. 생지를 구워서 먹는 건데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과류. 잘 먹겠습니다. 이 빵 어떤 참이에요? 버터가 덜 들어간 것 같아. 버터를 발라 먹어야 돼. 근데 복숭아 어때? 오늘 점심은 이렇게 메밀소바랑 새우튀김입니다. 여름이라 더워서 이렇게 소바를 잘 먹게 되는 것 같고, 이 새우튀김은 여기 보시면 튀김 반죽에 혼다시를 넣으면 더 맛있다고 써있어서 진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이 반죽 옷에 넣어봤어요. 궁금합니다, 맛있을지.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어때?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튀김 옷에 혼다시 넣은 거야. 달라? 맛있지? 혼다시 맛이 나는 것 같아. 오늘 저녁은 차슈 덮밥입니다. 혼다시를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반숙 계란이랑 이렇게 쪽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있다. 자주 먹어도 되겠는데? 되게 쉬워. 난 별로구나. 기름이 있어. 기름이 있어. 향료수 기름. 오늘 아침은 어제랑 비슷하게 복숭아랑 블루베리랑 요거트에 바나나랑 견과류 넣었고요. 아보카도랑 토마토 으깬 거를 빵 위에 올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랑 계란찜을 했습니다. 계란찜은 조금 더 덜 익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익혔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엄마 이거 더우면 안 돼. 오늘 저녁은 요 한우 안심이에요. 고깃집이 너무 가고 싶은데 애기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서라도 먹게 좀 비싸지만 사와봤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용인데 저는 그냥 구워 먹을 거예요. 올리브하고 은근히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올리브랑 또 오늘 코스트코 간 김에 연어를 사서 연어도 같이 먹을 겁니다. 연어 장난 아닌데? 지난번 연어보다 훨씬 맛있다. 왜 그러지? 완전 맛있어. 맛있다고? 오늘도 좀 비슷해요. 복숭아랑 블루베리, 바나나 빵이랑 사실 큰 변화가 없죠. 아침은 맨날 비슷하게 먹어서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트밀이 그동안 다 먹어서 없었는데 엊그제 사와서 오트밀에 아가베 시럽 넣어서 이것도 같이 먹을 겁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명란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이 명란 아보카도 덮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명란이랑 아보카도가 되게 잘 어울려서 그 후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해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란인데? 어때? 맛있어. 오늘 저녁은 이 연어 플래터랑 같이 먹을 올리브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이 올리브는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탈리안 올리브 트리오라고 써있는데 이 제품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 올리브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사드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연어는 원래 둘째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겉에 밀가루도 붙이고 해서 팬에다가 직접 나름 맛있게 굽는다고 열심히 구웠었는데 정신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빨리 구우려고 오븐에 같이 먹을 야채들이랑 같이 구우면 간편하고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븐이 망가진 상태라서 미니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얼마 야채를 못 담았는데 오븐이 좀 크시면은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마음대로 만든 소스인데요. 마요네즈랑 와사비예요. 원래는 뭐 타르타르 소스라던가 뭐 퓨레 소스 이런 거 많이 같이 드시는데 지금 집에 재료도 없고 만들 시간도 없어서 제가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다. 와,
마요네즈가 아주 좋은데 씹을 거 없네. 마요네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황도랑 블루베리, 견과류, 빵입니다. 이 빵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무화과 깜빵인데요. 그 후로 좀 종종 사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미숫가루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미숫가루로 한 끼 때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거는 나가는 게 힘들어서 거의 쿠팡에서 시켜먹고 있거든요.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 저는 되게 맛있고 괜찮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구매평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서 호불호가 있는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유랑 미숫가루랑 아가베 시럽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서 좋아해요. 오늘 점심은 엊그제 담궜던 연어장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먹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오늘 남편이 첫째 데리고 바람 쐬러 가고 둘째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브라타 치즈 닭갈비입니다. 저 하얀색 동그라미가 브라타 치즈인데 제가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처음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게 첫 요리인데 맛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닭갈비에 야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올리브랑 김치만 넣고 밥을 먹을 겁니다. 어때? 네, 맛있어. 맛있어? 닭갈비 맛있어. 치즈는 잘 어울려? 잘 모르겠지? 이렇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저거 샐러드랑 어울릴 것 같은데? 그치? 피자집에서 먹었던 브라타랑 같은 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베트남 피자집? 그 이름 뭐더라? 코피스. 그때 그 치즈는 좀 뭐랄까 고소하다 아니 편이. 이건 약간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할게. 무슨 맛이랄까? 무슨 맛이야? 오늘 아침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일하고 오렌지가 원래 아침에는 오렌지 잘 안 먹는데 썩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네 맞고요. 요거트랑 견과류, 아몬드, 마카다미아, 호두
이렇게 있고요. 버터랑 빵, 잼 이렇게 오늘은 먹을 겁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먼저 조용히 먹을 겁니다. 김치, 아보카도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이 가라아게가 진짜 맛있는데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모밀하고 튀김하고 먹으면 저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밀 먹을 때는 이런 튀김 종류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가라아게. 와, 진짜? 좀 짜? 아니, 하나 안 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끼니인데요. 두부김치입니다. 보통 돼지고기를 넣는데 저는 소세지 넣는 거 좋아해서 소세지를 넣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 거 따라서 했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맛있네. 소세지 맛있지. 맛있지? 소세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